와이튼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기획 80년 5월 그리고 지금 이어갑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미얀마어로 번안한 노래입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던 41년 전 광주 정신은 5.18 정신은 지금의 미얀마 민주화 항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오늘의 미얀마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광주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황정화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황정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광주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어떤 단체입니까? 아, 저희 단체는 그 2017년에 예. 아시아 뭐 여성 뭐 인권 이런 의제에 관심 있는 20대부터 50대 사이 여성들이 소모임 활동을 좀 했었었거든요. 예예. 예. 네, 이렇게 이제 그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아주 그 작은 민간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예. 2018년부터 미얀마 NGO 활동가들 역량 강화 교육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고 또 분쟁 때문에 이제 시장민 여성들의 생계기술 훈련 그 재봉틀, 버섯재배 훈련 뭐 이런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뭐 한마디로 이 5.18 정신, 광주 정신을 아시아 전반으로 좀 확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그런 5.18 정신을 뭐 확대한다든지 이런 그 큰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예. 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뭔가 좀 그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했었던 것인지 예.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예. 지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쿠데타 상황에 닥치게 되다 보니까 미얀마에서요? 자연스럽게 예예 예. 자연스럽게 지금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었었던 뭐 광주 정신 너무 거창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를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기는 해요. 예. 저 그 딴봉띠 집회라고 하죠. 딴봉띠 집회. 네. 이거 처음 기획하셨죠? 네, 그렇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네, 그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랑 이 시민들이 이렇게 쿠데타에 저항하던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참혹하게 죽어갔었잖아요. 예. 네,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었는데 좀 이런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회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미얀마 여성들이 밤에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시위하는 걸 봤었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 이 집회를 같이 준비한 선배님이 이제 미얀마 여성들처럼 우리도 좀 냄비를 두드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딴봉띠 집회가 기획이 되었었었고 매주 토요일 날 그 2개월 동안 예. 3월 4월 두 달 동안 이제 미얀마 소식 이야기 듣기 미얀마 투쟁가나 구호 뭐 따라 해보기 예. 뭐 또 이렇게 그 광주전남 그 작가 회의에서 시인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시를 그 게재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예. 이 시를 이제 미얀마어로 번역해서 같이 낭송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딴봉띠 집회를 계속 했었었죠. 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딴봉띠 집회는 지금은 이제 아, 네. 지금은 5월 들어서는 5.18 예. 행사 때문에 다들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일단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잠깐 중단한 것이고 또 다시 이어갈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세이브 미얀마라는 미얀마 민주화 응원 사진전 주최했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건 역시 이제 그 저희 단체 회원으로 계시는 그 광주 지역의 사진작가 선생님께서 예. 좀 뭘 좀 돕자, 뭐라도 좀 도와보자. 그래서 당신이 이제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 미얀마에서 시위하는 사진을 좀 혹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은 이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미얀마에 있는 현지 단체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니 마침 또 거기서 그 MPA라고 하는 그 미얀마 프레스포터 에이전시라고 하는 저기 그룹과 연결이 좀 돼 있었었고 예. 저희에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진을 좀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 광주에서 지금 사진전을 3월에 처음 시작을 했었었고 그 저희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사진전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죠. 이게 각 구에서 이제 5개 광주에 있는 5개 구에서 사진전을 딜레이로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었고, 예. 광주뿐 아니라 뭐 서울 또 뭐 울산, 안동 뭐 이제 이런 곳에서도 그 사진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저 후원금이 좀 모였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 네. 예. 뭐 사진전에서 큰 돈은 모이진 예, 않았었지만 예. 어쨌든 그래도 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후원금이 좀 모여가지고 예. 최초로 이제 그 돈을 미얀마에 좀 보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돈이 이제 그때는 은행이 좀 그래도 열려 있어 있을 때라서 은행으로 이렇게 돈을 보냈었는데 예. 갑자기 이제 막힌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 예. 그 돈을 이제 5월 초에 겨우 찾아서 이제 그 현지 협력단체가 그 돈을 이제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귀하게 모은 돈이었었는데.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황 대표님 그리고 그 5.18 정신과 미얀마 민주화 항쟁 좀 비교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비교라기보다는 그 공통점을 찾는 것이 예. 훨씬 더 예, 예. 그 공통점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광주도 그랬었었고 광주도 그랬었었고 5월 27일 날 새벽에 이제 개변군이 도청에 들어오면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었지만 예. 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많은 분들이 남아서 결국 산하에 가신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미얀마에 있는 그 청년들도 시위에 나가지 않으면 예. 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 시위에 나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공통점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저희 한 선배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오래된 낡은 비디오를 보는 것 같았다는 느낌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41년 전의 예. 미얀마 모습에서 예. 41년 전 광주의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그 광주에서 특히 광주에서 이제 예. 이 미얀마를 응원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많이 예.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점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황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아시아 여성 네트워크 황정아 대표였습니다.